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게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군더더기 역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발전에 대한 문제 두 문제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고국 원왕 때 망가졌던 나라를 되살리고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목적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도를 북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보겠습니까? 바로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계속 강력해져 왔었던 북내성의 귀족 세력을 누르고 평양의 새로운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평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장수왕은 남쪽을 공격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일환으로 평양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본론, 백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백제의 성장과 대외활동.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백제의 건국과 체제정비를 통한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대외의 규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초고왕이라는 백제의 아주 훌륭한 왕이 백제를 초창기에 전성기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 활약을 알아보고요. 백제가 중간에 좀 시련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동성왕, 무령왕, 성왕이 펼친 중흥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제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이 스토리 기억나시죠? 주몽과 유리, 그렇죠. 고구려를 세운 이 주몽 임금은 원래 부여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부여의 왕자들에 의해 가지고 모략에 의해서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니까 자식들을 다 놓고, 네, 뭐 가족들을 다 그냥 네, 포기했다기보다는 가족들을 다 일단 고구려 원래 부여 땅에다가 놓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소선호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소선호가 원래 데리고 있던 아들들 온조와 비류, 비류와 온조를 자기 자식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 스토리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몽의 고구려에다 남겨놓고 온 자식인 유리가 증표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스토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증표가 딱 합쳐지니까 주몽이 기뻐하면서 유리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그 부인인 두 번째 부인인 소선호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아들인 비류, 온조는 실망을 하고 고구려를 떠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조와 비류,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 땅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비류와 온조는요, 각기 땅에 각기 내려와서 각자 영역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돼요. 첫째 아들인 비류는요, 이 미추홀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온조는 위례성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미추홀은 바로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인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인천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 비류가 세운 이 미추홀국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질이 척박하고 나라를 세우기에는 좀 부적합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결국 비류는 실패하고 온조는 위례성에 제대로 땅을 찾아가지고 배송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백제의 도읍인 위례성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서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남시가 되겠죠. 하남시. 서울 근처에 붙어있는 하남 일대의 넓은 곳에 한강의 풍부한 수운을 이용하여 도읍지를 세웠으니 여기가 바로 위례성이고요.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백제라고 합니다. 백제. 자, 우리 학습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조를 비롯한 고구려 이주민과 한강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 결합한 게 백제예요. 수도는 한강 주변에 무슨 성이라고 했죠? 위례성이 되겠죠? 위례성. 자, 동그라미 이번에 위례성 써봅시다. 한강 유역의 이점. 우리가 이 한강 유역이 왜 수도로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굉장히 아주 유리했어요. 그래서 덕을 많이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원조 이후에 고이왕 때 와서 백제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앙집권국가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옛날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식민지처럼 세워놨었던 한군현들, 이게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백제가 그리고 고구려가 한군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백제가 또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지국도 병합하고 체제도 정비하고 관직 체제와 윤령을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중앙집권 체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졌던 게 바로 어느 나라다? 백제였다는 거예요. 되게 세련된 그런 백제의 장식품들이죠. 이렇게 백제의 문화는요, 세련미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지배세력, 관리 등급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세력은 왕족이 부여씨였어요. 우리 지금 우리 부여라는 성씨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의 왕족인 부여씨는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씨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다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어지거나 다른 성씨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꿨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당시 부여씨와 8개의 귀족 세력으로 지배 세력이 이루어져 있었던 게 백제였어요. 관리 등급, 재상이 있었죠. 고구려에는 대대로란 재상이 있었는데 백제에는 뭐가 있었나 봅시다. 상좌평이란 재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상좌평, 그리고 이하에 1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행정구역은 5부, 수도는 5개의 5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22단로로 전국이 나뉘어져 있었던 게 나중에는 가서 지방은 5방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다. 그냥 대략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귀족들의 회의, 바로 뭐였느냐? 정사암회의였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4번에 정사암회의라고 써볼까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누구 회의? 너네 회의? 우리 회의? 아, 네, 재미없네. 미안합니다.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죠. 제가회의. 아유, 날도 더운데 자꾸 헛소리해서 미안합니다. 네. 강의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선생님 패만 끼치네요. 자, 이제 백제의 전성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반서부터 중앙집권을 강화했던 백제는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근초고왕. 옛날에 백제에 초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초고왕과 많이 닮았다 하여 근초고왕, 이런 식으로 그 왕의 명칭을 붙였다고 해요. 근구수왕이라는 왕도 있는데요. 그 근구수왕은 그 더 전에 있었던 구수왕이라는 왕하고 비슷하다 하여 근구수왕이라고 붙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근초고왕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배우가 감우성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근초고왕이 백제를 아주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근초고왕은 북진을 세가지고요, 북진에 거듭을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쟁을 통해서 전사시키고, 그리고 평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가 최고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때가 황해도 일대를 백제가 점령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야, 그때 백제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었던 그런 때였죠. 영토 확장의 전복군주로서 근초고왕이 면모를 뽐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초고왕 좀 더 잘 알아볼까요? 동그라미 5번 빈칸에 근초고왕 쓰시고 봅시다. 왕권을 강화했어요. 왕이 부자상속제를 확립했습니다. 고구려처럼 옛날에 고구려도 부자상속제가 아니고 옛날에 형제로 이제 상속이 되다가 부자상속이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제도 부자상속제로,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게 확립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권이 강화됐어요. 아울러 영토가 확장됩니다. 마한을 정복해요. 옛날에 삼한 중에서 하나였죠. 마한 또 뭐 있어요? 진한 또 뭐 있습니까? 변한 있었죠. 이 마한의 세력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마한의 세력의 잔당을 근초고왕이 확 쓸어버림으로써 완전히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 지역을, 중부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근초고왕이, 백제가.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진출하게 돼요. 아, 황해도 진출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도 진출합니다. 해외.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일본도 하고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 그 다음에 중국 남주하고 교류하고 요서지방도 경리하고, 이렇게 백제는 초반서부터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사방을 누비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이후에 또 아주 뛰어난 왕들이 많이 등장해요. 침리왕 때 드디어 최신 트렌드이자 최고의 외교 채널, 그 다음에 군사적 채널, 문화적 채널,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인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남조인 동진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강유역의 유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뒷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뒷장 넘어가시고. 한강유역이 왜 유리한가? 자, 여기가 한강 상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먹는 물들, 지금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는 물들도 대부분들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한강 상류를 그만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애를 쓰고 있죠. 이 중부지방을 먹여 살리는 한강 왜 소중한가? 일단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대한 이 물을 보유하고 있는 담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한강의 도읍을 삼았던 이 백제의 그 모습들이죠. 이 막 되게 굉장히 아주 대규모인데 지금 출토준인데요.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한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놓고 아차산이라든가 용마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들이죠. 여기를 갖다 하나의 요새로 삼아가지고요. 주변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걸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의 풍부한 이 수온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거나 여기를 통해서 서해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교통도 편하지, 외정이 쳐들어오는 걸 방어하기도 편하지, 그리고 다른 나라랑 이제 교통이 편하니까 무역하기도 편하지. 그 다음에 이 한강 자체가 풍부한 이제 수원이 가득하니까, 물이 가득하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농사도 짓기가 편하지, 물을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하여간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초반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랬기 때문에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농경문화, 철기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지이자 중국을 통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유리한 점이었었다는 것이죠. 백제의 해외 진출도 이때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제의 해외 진출, 아까 근초교황 때 일본에도 갔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본에 건너가서 칠지도를 건네주면서 일본의 우호를 다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칠지도가 뭐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막 쓰이기도 하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칠지도가 백제 왕이 자기네한테 막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진상품이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칠지도는요, 백제 왕이 제후들한테 선물하는, 자기 밑에 있는 제후들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선물이었지, 이건 윗사람한테 바치는 진상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잡아떼면서 역사 왜곡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아는 놈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곡을 벌이는 놈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 아, 미안해. 흥분했습니다.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계속 수업할게요. 아우, 일제강점기였으면 선생님이 막 폭탄을 꺼낼 뻔했습니다. 네. 지금 2학년 역사라 참 다행이네요. 자, 볼게요. 그렇지만 백제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그럼 바로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로 인해서였죠. 백제는 계획이 있었어요. 신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바다 건너 일본과 왜와 남쪽에 있는 가야와 연맹해서 백제, 가야, 왜 이 연합군이 신라의 영토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SOS를 치게 되고, 광개토대왕은 이를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백제와 가야와 왜 연합군은 광개토대왕에게 대패하게 되고요. 결국 신라는 구원을 받고 아무튼 이 연합군들을 패배하게 되죠. 이때부터 백제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백제는요, 안 되겠다! 신라랑 손을 잡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백제랑 손을 잡았습니까? 그렇죠. 신라는 고구려한테 도움을 받은 이후로 고구려한테 간섭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웠다가도 나중에 점점 고구려가 싫어졌죠.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라도 백제와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이라는 게 1차로 만들어지게 돼요. 비유왕이라는 왕 때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동맹이 얼마나 오래 갈까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맹이 맺어질 즈음에 장수왕이 쳐들어왔다는 게 있었어요. 장수왕은 급작스럽게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덮쳐가지고요. 개로왕을 포로로 삼고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수도를 잃어버린 백제는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죠. 한강 유역을 상실한 개로왕은요, 결국 그냥 생을 포기하고 고구려군의 포로가 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태자인 문주왕이 남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로 수도를 급하게 옮기느냐? 바로 동그라미 8번에 들어갈 웅진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웅진이 어딜까요? 네, 바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가 되겠죠. 공주하면 유명한 게 밤 유명하죠, 밤. 네. 갑자기 밤이 먹고 싶어서. 네, 공주.
백제가 그래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공주로 웅진성으로 천도를 해가지고요. 웅진성으로 천도한 백제는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제대로 신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동성왕 때 중국과 외교 관계도 맺고, 제대로 신라와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게 되었죠. 하지만 공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웅진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귀족들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백제 왕들이 암살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족들의 반란을 완전히 제압한 이가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릉의 주인공인 무령왕이었습니다. 무령왕. 발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령왕이죠.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귀족, 그 좌평이었던 백가의 반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권을 다시 되찾은 사람이 무령왕이었어요. 이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과 왕, 양나라라는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고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이때 문화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바로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 무령왕릉은요, 이 부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 일본 놈들이 많이 훔쳐가기도 했고, 도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70, 80년대,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발굴을 했어요. 이 발굴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그냥 빨리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유적들이 다 발에 밟히고 무너지고, 정말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아주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지나간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걸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무덤 양식들이라든가 부장품들은요, 중국과 그 당시 백제가 교류를 아주 잘 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중국 남조와 남쪽에 있는 왕조들과, 그리고 무령왕은 지방의 22단로에 왕족을 파견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보내가지고 귀족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 성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 동그라미 11번에 성왕. 성왕의 이 성자는 성스러운 성자입니다. 얼마나 왕이 훌륭하고 성스러운 분이었으면 성왕이라는 칭호를 백제 사람들이 붙였겠습니까? 그만큼 백제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장 흥모했던 왕이 성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왕은요, 웅진성은 너무 낡았어.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 하여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 행사를 갖다가 연례 행사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런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해요. 백제 문화단지가 충청남도 부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로 행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의 부여시가 옛날에 사비성이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진 이 사비성, 지금의 부여로 성왕이 천도를 하게 되죠. 나라 이름을 또 백제에서 잠깐 바꾸는데, 동그라미 12번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남부여로 옮겼죠. 남부여로 고쳤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그리고 신라와 손을 잡고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을 해요. 그 당시 귀족들의 내분으로 힘이 빠져있던 고구려를 위로 치고 올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한성과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백제로서는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갖다가 진짜 몇 백년 만에 찾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복수를 한 거죠, 제대로. 그래가지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으나 신라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왕과 백제의 뒤통수를 빡 때려가지고 백제가 차지했었던 이 한강 하류를 신라가 점령하게 돼요.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뺏겨버린 백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가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결국 전쟁터에서 성왕이 죽게 됩니다. 정말 백제로서는 슬픈 일이죠. 관산성 전투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돼요. 뭐 성왕이 죽었다고 해서 백제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뭐 신라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달면서 그래도 그때까지 끌어올려놨던 역량을 더욱더 발휘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막바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백제가 수도로 옮긴 이유 뭐겠습니까? 한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긴 이유는 쫓겨서 급하게 옮긴 거고요. 웅진성에서 성왕 때 사비성으로 옮긴 이유는 더 넓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공주는 방어하기 쉬운 곳인데 뻗어나가기는 좀 힘든 곳이거든요. 웅진성은. 그래가지고 좀 더 넓게
넓게 넓게 집도 널찍널찍하게 지을 수 있고 좀 더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비성, 즉 부여 사비성, 사비성으로 성왕이 옮기게 된 거였죠. 되게 넓어요. 아주 산도 야트막해가지고 편리한 교통이죠. 네,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편리한 교통으로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큰 강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강들이 있죠. 뭐 백마강도 있고. 백제가 수도를 옮긴 이유는요. 아, 저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백제 문화단지에서 만든 이 백제 문화 유적 문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면 이런 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가보고 싶네요. 밤에는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야경이 너무 멋져요. 와, 경복궁 야간 그 들어가고 야간에 들어가서 경복궁 구경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백제의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백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화 문제랑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펜을 이제 좀 이렇게 잉크를 충전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칠판을 보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칠판 쪽으로 카메라를 좀 옮겨볼게요. 자, 따라와라. 네. 됐다. 네,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실화 문제. 자, 칠판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영상을 좀 땡겨가지고 줌해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1번, 백제 수도 위례성은 어느 유역에 있었습니까? 바로 1번, 한강 유역에 있었죠. 한강. 2번, 백제의 귀족 회의 무슨 회의? 정사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사암 회의. 자, 두 개 맞힌 친구들 훌륭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선생님이 멀어서 쓰다듬어 주기 힘드네요. 자, 3번. 백제는 무슨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까? 네,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4번 보겠습니다. 4번. 무령왕은 지방에 22개의 뭐를 설치했습니까? 지방행정구역인 담로를 설치했죠. 담로. 담로를 설치했죠.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통치를 강화했죠. 자기 친척들 보내가지고. 5번. 무슨 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겼나? 아까 얘기했던 성스러운 왕으로 칭송되던 성왕은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뭘로? 무슨 부여? 남부여로 옮겼다. 자기네들이 부여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그런 칭호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비켜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네,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전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이 되네요. 실전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1번, 백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나머지 다 틀리고 정답은 4번이 맞죠.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였다. 네, 심화학습 문제랑 좀 겹치네요. 2번 문제, 백제가 수도를 다음과 같이 옮긴 시기에 왕과 관련된 내용. 웅진성은 사비성으로 누가 옮겼다 그랬어요? 아까 한 글자 성왕 때였죠. 성왕 때 맞는 내용 보겠습니까? 정답은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는 게 맞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나중에 뺏겼다. 신라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발전과 가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